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로얄. 네, 클래시 로얄입니다. 네, 24시간이 지났는데도 다 열지 못했네요.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튼 일단은 공짜 상자부터 열고 그 다음에 보석 6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짜 상자 골드 35골드 봄버 3개. 오, 발키리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 더 열어볼까요? 골드 35개. 미니언을 줬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미니언을 얻었네요. 자, 스켈레톤 더 줬고요. 3개나 줬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네, 골드를 써보겠습니다. 네, 26골드 에로 스피어 고블린 2개. 자, 그다음에 요거요. 네, 29골드 나이트 한 마리 고블린 셋. 별로 좋지 않은데요. 요거는요, 골드 36. 아, 에픽 하나 나와라. 아, 본보 3개. 아, 파이어볼. 아, 너무 많다. 자, 드디어 나옵니다. 황금 상자 67골드 나이트 고블린 에로 6개. 아, 머스킷 좋아. 나 머스킷 빨리 올려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업그레이드 할 게 별로 없고 쓸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합이 좋아서 이 조합대로 갈 거니까 요거 업그레이드 눌러줍시다. 골드가 많아서요. 네, 골드가 굉장히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뭐 파나? 스피어 고블린 좀 팔고 파이어볼 팔고. 아, 저 프린스를 파는데 네, 프린스 2000골드 너무 비싸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미니언이 새로 왔는데요. 미니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미니언 인포메이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카드고요. 히트포인트 90에다가 데미지, 초당 데미지 40, 데미지도 40이고 스피드가 1초에 한 번씩 때려요. 네, 그 다음에 레인지 2.5고요. 3마리씩 나옵니다. 네,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스피드가 엄청 빨라요. 네, 디플로이 타임이 1초. 아무튼 우리는 자이언트를 좀 키워야 돼요. 아무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시 로얄. 네, 오늘의 클래시 로얄 배틀. 지금 이제 아레나가 바뀌었죠. 그죠? 본핏입니다. 그전에는 네, 고블린 스타디움이었는데 다 깼고 이제는 본핏. 본핏에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머리를 잘 써야 돼요. 머리를. 네, 선샤인입니다. 3렙 자이언트 막아야 돼요. 네, 막기 위해서 다 쏟아붓습니다. 3렙 자이언트만 쓰러뜨리면 희망이 있어요. 자, 뒤쪽으로 화살 굉장히 아팠고요. 아, 패크까지 있으니까 네, 과연 무서웠네요. 하지만 우리 2렙 자이언트의 머스킷입니다. 저기서 무슨 해골이 나오는데요? 네, 대단히 무섭네요. 무슨 함정 같은 느낌이었죠? 해골 함정 같은. 좀 기다려야 됩니다. 아, 이거 초반에 너무 강력한 일격을 당해서. 네, 기다려야죠. 저런 이상한 타워까지. 상대가 너무 강하다. 준비가 너무 완벽하게 돼 있네. 자, 마녀의 상대로 발키리 좋아요. 발키리 잘 나갔어요. 주문도 잘 쓰고. 지금 이거 타워 하나 부순 김에 지금 굳히게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당해줄 수 없습니다. 좋아요. 저 귀찮은 녀석을 없애버렸고. 자이언트. 자, 상대도 방어에만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와, 저거 무슨 옆에 타워가 하나 또 생기니까. 와, 너무 무섭네. 페카를 쑥 던졌죠. 훅 던졌죠. 네, 지금 페카 훅 던진 게 이게 그거 하려고 던진 거거든요.
잘한다. 아, 우리처럼 숫자로 밀어붙이는 상대에게 너무 강한 조합이에요. 사실 머스킷이나 이런 거 잘 쓰는 조합이 좋은 거지. 아, 너무 아까운데요. 파이어볼도 없기 때문에. 아, 첫 판 패배거든요. 아, 처음에 수비 한번 제가 약간 아쉽게 한 게, 아, 이렇게 됐네요. 아, 한번 졌네. 다시 갑니다. 어? 어, 지금 뭐 쉬는 시간 같은 게 걸린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나왔던 게, 그거거든요. 약간의 점검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게임을 멈췄었고요. 네, 바로 서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진행합니다. 상대는 패트인거. 네, 일단 상대가 어떻게 나오나 좀 기다리죠. 저랑 생각하는게 비슷했어요. 갈렸거든요. 전 방어합니다. 방어해야돼. 무조건 수비 신경써요. 수비하면 이겨요. 제가 데미지 더 적게 줬어요. 더 많이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발길이. 자, 이거 모르겠습니다. 자, 이쪽이 더 유리합니다. 전 자이언트를 앞세웠기 때문에. 자, 쭉 가거든요. 숫자로 갑니다. 숫자로 갑니다. 바로 앞이에요. 아, 아, 저건 좀 아팠네. 자, 그래도 지금 하나 부순 우리가 더 유리하죠. 보내 애들 보내고 기다렸다가 모아서 갑시다. 저런 단발성 공격으로는 우리를 이길 수 없거든요. 발키리 일단 붙여놓고 자이언트 보내고. 어, 페카? 페카 수비 포기. 수비 버립니다. 수비 안 해요. 상대 파이어볼까지 나왔고. 자, 여기서 머스킷 달면 우리가 이겨요. 머스킷 가면 우리가 이겨요. 이겼어요. 숫자로. 마지막에 역시 숫자. 발키리까지. 아, 안 되는데 8초인데. 아, 이겼나요? 오, 마지막에. 와, 마지막에. 야, 와, 마지막에 그걸 때려서 이기네. 와, 대단했습니다. 와, 완전 지는 줄 알았는데 또 마지막에 그거를 때려냈죠. 밝게 느리거든요. 숫자로 확 밀어붙입시다. 여기는 방어.
자, 방금 스타트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스타트가 너무 좋았어. 숫자 한번 쭉 밀고요. 자, 이러면은 상대 그 저거 깰 수 있습니다. 100% 깨죠? 깼죠? 벌써 깼죠? 드래곤! 자, 예측하지 못한 드래곤. 고블린 헛, 천천히 가요. 자, 이제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갑시다. 드래곤을 일단 막으려면 머스킷이 있어야 됩니다. 벌써 막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모으죠? 모아서 뽑고, 자이언트 보내고, 수비. 막았어요. 저거 막아요. 마을의 강까지 못 갑니다. 우리는 마을의 강을 공격할 수 있죠?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는 마을의 강 부술 수 있어요. 아, 못 부숴요. 죄송합니다. 부술 수 있다고. 자, 이제 턴이 돌아왔기 때문에 잠시 수비 턴인데. 자, 저 자이언트를 어떻게 잡느냐. 둘러싸서 길막 합시다. 길막! 길막 성공. 파이어볼 한 대 맞았고. 60초 남았죠? 필살기 들어갑니다. 자이언트 머스키 필살기. 숫자로. 밀어 붙여서 끝내면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거 못 막아요. 아, 또 이겼습니다. 와, 너무 쉽네요. 진짜 재밌네. 상대 일본 클랜이네. 네, 실버 상자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클랜을 만들 수가 있대요. 네, 클랜을 크리에이트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1000골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1000골드를 좀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섀도우 닌자인데요. 자, 요거 상대가 어떻게 나오나 보고 일단은 같이 고블린 헛 대응을 살짝 해주고 비슷하게 첫 스텝 밟았거든요. 우리가 유리하죠. 자이언트의 머스킷. 아, 화살이 너무 아팠네. 자, 이건 집니다. 이건 저요. 상대가 미니언까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발키리. 와, 자, 발키리 앞세우고 일단 숫자로 우린 밀어붙이자. 아, 저거 너무 사기야. 와, 저거 나오면 져요. 이건 못 이겨요. 저 뭐죠? 저 폭탄 던지는 거. 저게 너무 아파서 저건 못 이기겠더라고요. 와, 폭탄 던지는 거 진짜 압박인데. 길막하고 수비는 어렵지 않은데 공격이 힘들어요. 저 방어타워가 너무 사깁니다. 미니언 잘 잡았죠? 자, 이거 장기전으로 갈 것 같은데 저 방어타워가 너무 사기예요. 상대 주요 건물들 다 파괴됐고요. 한번 밀어붙여볼까요? 아, 또 나왔어. 저거는 머스킷을 상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해답입니다. 발키리 같은 체력 좋은 유닛들 내보내고 자이언트 앞세우고 머스킷 말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저게 스플래시 데미지가 너무 세서. 네, 저봐요. 고블린 헛 계속 내보내. 둘러싸고 이쪽은 얘로 맞고. 자, 지금 저 건물 때문에 우리가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벌어야 돼요. 시간 벌고 자이언트 뽑고 머스킷 뒤에 하고 길막. 네, 길막까지가 좋았고. 길막. 아, 당했다. 길막했는데. 우리도 터트려, 우리도 터트려. 좋아요. 이러면 비기는 거죠. 머스킷 깔고. 자, 우리가 유리해요. 유리합니다.
일자로 밀어붙여. 숫자로 밀어붙여. 자, 서든데스 발키리 무조건 유리합니다. 무조건 유리합니다. 자,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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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기다니. 와, 이걸 이겼네요. 자, 방신금물. 방신금물. 자, 끝까지. 끝까지. 네, 이겼어요. 이겼네요. 와, 야, 야, 이걸 이기다니. 네, 저로서도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한 번만 더 이기면 크라운 상자 열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아, 더 피즈 피자도 아니고. 자, 상대, 아, 방어부터. 네, 수비 신경 쓰세요. 머스킷까지. 일단 수비. 일단 무조건 요거 끼고. 타워 끼고 수비. 수비 성공. 네, 앞쪽에 발키리 빠르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발키리 빠르게 해주면 역공 가능. 발키리가 먼저 가면 역공 가능. 역공. 됐어요. 아, 상대 발키리가 좀 압박이었네. 저거 막을 방법이 없는데. 아, 상대가 더 강하다. 수비만 좀 되면 좋겠는데. 아, 발키리가 레벨업하면 되게 세구나. 레벨업 한번 하니까 발키리가 장난이 아니네요. 자, 오른쪽 페카는 아처로 막을게요. 길막이 제일 좋았는데 아처로 막을 수밖에 없었고. 자, 역시 발키리거든요. 저 발키리는 둘러싸기가 안 돼서 머스킷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아, 머스킷을 내가 너무 앞쪽으로 놨다. 아무튼 막았고. 아, 지겠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뚫어요. 발키리 앞세우고 뒤쪽에 깔면 이건 이겼어요. 문제는 미니언인데 미니언으로 뚫을 만한 곳은 아니고. 열렸죠? 이쪽은 수비. 고블린 헛으로 수비만 하고 주공을 왼쪽으로 갑시다. 상대는 타워 두 개 부수려고 나올 거거든요. 맘 잡고 밀어붙이면, 저거 다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내가 이거 발키리 지금 못쓰거든요. 속도면에서 내가 앞서. 왜냐면 난 숫자니까. 속도에서 제가 앞서요. 속도로 이길 수 있어요. 속도로. 마을에 가는 치는 속도. 발키리만 없으면. 아, 발키리. 아, 발키리에 막혔어요. 아, 졌네요. 아, 마지막에 승부 걸었는데. 네, 아깝네요. 아, 발키리. 3렙 발키리가 저렇게 세구나. 아, 3렙 발키리한테 졌습니다. 아, 나도 빨리 3렙 발키리 가고 싶다. 네, 언락 한번 누르고요. 네, 언락. 크라운 체스트 생겼는데 그래도.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기고 싶다. 네, 무슨 게이머입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수비로 가야 됩니다. 안 되면은 이렇게 살짝 밀어보는 것도 가능하죠. 살짝. 뭐 상대 어떻게 나올 거니 이러면서 살짝 밀어봅니다. 마녀? 마녀는 머스킷의 상대가 안 돼요. 자, 하나 부셨으니까 약간 수비적으로 고블린 헛 지어놓고 막을 준비. 발키리로 막아야 돼요. 발키리로. 조금, 아, 이거 털릴 것 같은데. 걔도 발키리로 막아야 돼요. 발키리. 발키리 폭탄 투하. 네, 뚫렸죠. 와, 상대 벌룬까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성공은 아 벌론 장난 아니구나. 네, 아무래도 성공은 아 성공을 가는 쪽이 유리한데. 아 파이어볼까지. 자 근데 상대 엘릭서 다 썼어요. 엘릭서 없어요. 마법 없어. 없죠. 마법 없죠. 마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에로랑 파이어볼을 다 썼거든요. 자 기다립니다. 수비. 수비 신경 쓰고 뒤쪽에서 병력 모으죠. 아 저거 당하는 건 좀 슬픈데. 발키리 발키리가 있어야 됩니다. 1분 남기고 승부해요? 아 마녀도 강하다 진짜. 저 막아야 돼. 머스킷으로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머스킷 너라면. 길막. 비기기 작전이라도 가야죠. 서든데스! 와 서로 간의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머스킷의 인생 한번 걸어봅니다. 갑자기 이쪽으로 타깃을 변경. 기습 공격이다. 가운데가 주공이라고 생각하게 해놓고 기습적으로 노립니다. 길막. 네 실패였습니다. 수비나 합시다. 수비해야 돼요. 발키리 던져서 수비해야죠. 머스킷으로 수비해야 돼요. 막았어요. 막았어. 막았어. 아 이겼다. 아 졌다. 아 비겼다. 아 이제 이기지도 지지도 않았다. 좋아요. 네 상대가 강했기 때문에 비기기 작전이었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와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자 일단은 수비적으로 네, 수비적으로 갑시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아 저거네. 저거는 머스킷밖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와 화살 범위. 저거 너무 사기네. 근데 상대가 저 좋은 거를 잘 못 쓰네. 그죠? 아, 머스킷이 진짜 강렬한데 말이죠. 자, 또 건물 지을 게 뻔하거든요.
자, 숫자로 밀어붙이기. 아. 자, 1분 남기고 공격 가능해요. 자, 가장 강력한 자이언트 머스킷. 숫자. 아, 저까지. 아, 근데 상대는 화살이 있어. 아, 저게 압박이에요. 또 자이언트. 그래도 이건 밀어붙이면 우리가 이겨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회전력이 우리가 앞서는 거예요. 서든데스까지 회전력에서 앞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자이언트 길막하고 발키리 앞세우고. 와, 상대도 필사적이네요. 뭘 저렇게까지 하나? 그렇게 지기가 싫은가? 아, 이럴 때 파이어볼이 있어야 되는구나, 사실. 네, 서로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는 싸움을 반복했네요. 오, 죽을 뻔했어. 와, 체력 27 남았어요. 와, 질 뻔했네요. 상대가 땡큐. 네, 아쉽겠죠. 하지만 전 지지 않았습니다. 자, 한 판 더 갑니다. 계속 비겼어요. 좋습니다. 어, 또 중국 사람인 것 같죠? 이번에는 일단 발키리를 내보내고 슬쩍 앞쪽에 스케어도 하나. 아, 길막 좋구요. 여기에다가 요것까지가 좋았고. 왠지 상대의 드래곤이 좀 약하게 느껴졌죠? 아, 근데 상대도 저랑 비슷한 스타일로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건물 같은 거 계속 지으면서. 상대는 고블린 역시 3렙입니다. 우리는 2렙이고. 둘러싸야죠. 뚫릴 것 같다. 파이어볼. 아프고요. 자, 우리가 마을에 간에 거의 못 건드렸습니다. 아니, 저 타워를. 지금 건드려야 돼. 머스킷이면 막을 수 있죠. 자, 이제 1분 남기고서 공격인데 어차피 이건 막힐 거고. 파이어볼 잘 뽑았어요. 저거 잘한 거예요. 상대방의 파이어볼을 미연에 방지한 건 정말 좋은 겁니다. 자, 아, 타워 하나 터질 것 같은데 분위기가.
계속 숫자로 밀어붙여서 3 체력 3 남았어. 막 저 타워 툭 치면 죽어요. 툭 치면 아 다음 마법으로 깨지는데 이거 큰일이네. 기습 공격 갑시다. 어차피 이건 깨져. 아 서든 데스였지. 아 와 상대방이 저보다 더 그게 좋았네요. 네 병력을 더 잘 뽑네요 저보다. 와 대단하네요. 와 이번 진짜 이기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이기고 싶었는데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이언트는 결국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병력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앞서가는 자이언트가 힘을 받거든요. 이거 뚫려요? 이거 뚫려요? 네 상대방이 칼을 너무 빨리 뽑았어요. 아 요건 좀 아픈데 아 이건 좀 아픈데 갈 길이 없어. 숫자로 네, 페카는 저걸 못 막아요. 페카로는 안 돼요. 발키리가 있어야 되죠. 자, 뚫렸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땐 상대가 이거 못 막습니다. 막겠네요. 죄송합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군요. 자, 어차피 저거 깬 거나 마찬가지예요. 길막하고 저 발키리는 원거리로 둘러서서 잡아야죠. 봤죠? 네, 이거 뚫었고 뚫자마자 자이언트 놓으면 돼. 뚫었어. 한 대만 더 때리면 길막하고 그리고 머스킷으로 수비. 자이언트 가면 이깁니다. 수비는 포기해요. 아 이겼네요. 네 좋습니다. 오 질 뻔했는데 아무튼 이겼습니다. 네, 트로피 30개를 얻었네요. 자 크라운 상자 열어보겠습니다. 네 골드 91개 잼 2개 네 나이트 4개 미니언 8개 오우 본보타워 드디어 나왔습니다. 툼스톤 오 새로운 카드들이 나왔어요. 툼스톤이 뭐야? 빌딩이에요. 아 스켈레톤 나오는 타워입니다. 네 아까 봤죠 스켈레톤 막 나오던 거.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봄버 타워입니다. 방어용 타워죠. 네, 새로운 타워들이 나오면서 기존의 덱과는 또 다른 새로운 덱을 또 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요게 수비에는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5코짜리 수비 타워고 그러면은 공격용으로 뭔가 또 바꿔놓으면은 네, 뭔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갈수록 재밌어지는 클래시로얄 여러분 다음 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